하이 피치스. 나는 수호. 나는 대광. 나는 말이야 예슬이야. 안녕. 너무 안 똑같잖아. 사람들이 뭐야? 오늘 뭐 하는 거야? 이러고.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볼게. 오늘 우리가 과연 뭘 할지 맞춰봐. 네. 오, 이건 똑같다. 저거 나왔어?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자, 네. 자, 노래는 들으면서 들어도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할 건 바로 오징어 게임. 봤죠. 다 봤어요? 두 번 네. 봤어요. 며칠 만에 봤나요? 하루 만에 봤죠. 나는 이틀 만에 봤어요. 하루 만에 다 봤죠. 너무 재밌더라고요, 진짜. 요새 다 1위 66개국인가 뭐 다 1위 한다고. 맞아, 다 1위. There's a show on Netflix right now that is the number one in the world, like everywhere in the world. It's called Squid Game, and it's a very good chance it'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.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해. 핫한 화제 화제잖아. 아주 핫해.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초록색 옷을 입고 오라고 했지. 근데 약간 그 트레이닝복과 너무 다르긴 하지만 초록색 계열이라는 거 하나만 비슷하네. 초록색 옷을 입으신 참가자분들에게 번호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. 어? 자, 각자 번호표를 확인하시고 왼쪽 가슴에 붙여주시면 돼요. 어? 내가 좋아하는 숫자다. 뭐야? 와, 난 천사인데 태강이는 69번이네. 태강이 왜 69번일까요? 아, 69번이니까 깡패 아저씨야? 괜찮아요. 와우, 네모네, 네모. 수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어. 왜냐, 천사가 한국어 발음으로 angel. angel. 천사. angel. 나는 천사. 나는 왜 69번? 태강이 69번.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. 이야! 자, 그럼 여러분, 첫 번째 게임 기억나시나요? 그럼요. 무궁화꽃이 키웠습니다. 떼찌치기, 떼찌치기. 아, 떼찌치기. 내가 진짜 왕년에 딱지치기 진짜 동네 애들. 아, 딱지 왕이셨어요?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. 보여드릴게요. 제가 딱지 왕이었습니다. 바짝하죠. 아주 잘 만드셨다. 와, 아니, 거기서 가져온 거 아니야? 가져온 거 아니야? 누가 먼저 할까? 누구를 이겨야 되는 건데? 아, 공유씨요. 아, 끝나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와. 오케이, 태광이 먼저 간다. 오케이. 아니, 잠깐, 태강이가 룰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책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딱지를 뒤집는 아, 거거든요. 아, 딱지 효과가 안 오네. 아니, 공유 아니 잠깐만, 공유 씨도 지금 룰을 모르는데 룰을 모르시네. 근데 이거 한 번에 뒤집어져? 이거 공유 씨 어떻게 치는 거야? 근데 이게 약간 책상이어서 어려운 것 같아. 아니요, 그 뒤... 오, 거의 거의 됐다. 깜짝이야. 이상하다. 왜 안 뒤집어지지? 아! 어! 아! 와! 자, 뺨을 대시죠. 빌어야 돼. 오! 오! 10만 원. 10만 원, 10만 원 던져 주세요. 아, 10만 원 없어요. 아, 아 때리면 안 되는데. 때리지 말고 10만 원 받을 걸. 두 번째 게임은 뽑기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게임은 바로 달고나? 달고나. 와, 별문이네. 벨 모양이네요, 별 모양. Star. Yes. Let's get it. 또 써, 이거. 아니, 나. 내가 나서 죽었어. 벌써요? 아니, 나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왜, 아, 왜 그거 됐어? 야, 그건 되게 열심히 하는데?
짱짱. 아 이건 어떻게 했어? 야, 요즘 이게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한대. 대단하다 진짜. 이거 진짜 우리 전통 이런 놀이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갔네. 너무 잘하네. 내일 다시 오죠? 네, 편하게.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. 오! 그게 뭐야? 뚱이야? 아, 뚱이야. 안녕, 난 뚱이야. 오? 내 마음의 별은 바로 비치 스트리트. 와! 왜? 야, 총 쏴주세요. 총 쏴주세요. 아.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. 네,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. 먼저 하시죠. 가시죠. 오케이. 이상하다. 짝! 맞았네. 내가 뭐라 그랬더라? 우린 깐부야, 깐부. 짝! 홀! 짝! 아니 형 숨기려고 하네. 아니 형 요따가 숨기려고 한 거 봤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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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게임하네. 헐. 아. 헐. 짱이더라.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. 아니 이걸 어떻게 여섯 개를 걸어? 오, 왔다. 짝! 아. 에? 하나 줄게. 짝. 오. 어? 홀이네. 와, 홀이다.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다고? 이제 다 걸고 하는 게 어떤가. 믿거라. 다 걸고 한 판만 하는 거래. 승우가 걸었는데, 태가 맞추면 다 가져간다. 알겠어요. 몇 개를 건 거야? 홀. 홀? 네. 몰라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! 예! 열 개를 딱 걸었다고? 아까 하나 떨어졌어. 아니네, 이것도 홀인데? 어? 일곱, 넷, 열하나. 열하나에 떨어진 거 하나. 그럼 짝이네. 와. 또 구슬왕이라는 게 또 전 세계에서 더 알아버리게. 아 이거 홀이 맞았는데. 저랑... 대박이야. 가시죠. 갑니다. 자 우리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을 간략하게 해봤는데요. 오늘의 승자는 바로 승호.